코르셋, 레이스 달린 옷, 불편해 죽겠다니까? 이 옷들을 끝내러 왔다. 시대물이면 꼭 등장하는 옷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숨 안 쉬어질 것 같은 드레스들. 조연이든 주연이든 귀족이면 다 입는 그런 의상 말이에요.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막 와이어로 드레스 부풀리고 그런 옷이요. 생각만 해도 불편해. 오늘 추천드릴 웹툰은 그 시대 의상에 관련된 웹툰이에요. 재겸 세들 작가님의 여왕 세시아의 반바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아직 다 안 봐서 도움을 주실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제가 리뷰하고 추천하는 영상 대부분은 이분이 읽어보라고 한 작품이랍니다. 로판이라면 플랫폼, 장르 불문하고 모조리 보는 잡식성 덕후, 자칭 로판 영업 전문가 나미님입니다. 해빙 아니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하랴. 맛있으면 그만인 것을. 아니, 이 사람 무슨 저개가 그래요? 미친 사람들이다. 오늘도 리엠님께 로판 확실히 영업해드리기 위해 온 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환생물이에요. 제목만 보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황녀가 치열한 정치, 두뇌 싸움으로 여왕이 되는 스토리인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인공은 여왕이 아닙니다. 왕국과 떨어진 저기 어느 변방, 평민으로 다시 태어난 유리가 주인공이에요. 줄거리 좀 말해주세요. 만 30살 김유리는 생일날 술을 진탕 마신 채로 집에 가다가 차에 치이고 허무한 죽음을 맞는데요. 그렇게 주인공 유리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돼요. 중세 계급 사회에서 평민인 것도 억울한데 푸석푸석한 갈색 머리카락, 초록색 눈, 흔하디 흔한 외모로요. 보통 다시 태어나면 너무 예뻐서 거울 보고 막 놀라고 하던데 운도 지질이 없는 거죠. 그래도 유리는 전생의 기억을 살려서 원대한 꿈을 세우잖아요. 원래 의상 디자이너를 꿈꾸던 의상학도였으니까 옷으로 돈을 벌자. 전생엔 비록 거지였지만 여기선 개꿀을 빨자고요. 맞아요. 여기저기 둘러보니 귀족들은 불편한 디자인의 드레스만 입고 평민들은 펑퍼짐하고 예쁘지도 않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편한 옷을 만들면 이게 대박이 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때 옷이 얼마나 불편했냐면 코르셋을 너무 강하게 조여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그랬대요. 숨 막혀서 기절도 하고요. 그리고 드레스는 상의, 하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막 짜맞춰 입어야 하고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을까요? 그래서 유리는 입기 편한 원피스 샘플을 만들고 무작정 왕국 최고의 상단 아타락시아를 찾아가요. 화려한 언변으로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따내지만 상단주가 내민 조건은 하나, 바로 남장을 하란 거였습니다. 초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벌써 재밌어요. 근데 제목은 여왕 세시아의 반바지인데 아직 여왕은 등장도 안 했네요.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분량이 적어요. 다른 소설의 서브남주 정도의 분량이랄까요? 그래도 이야기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은 확실합니다. 7년 동안 유리의 옷은 전 왕국에 소문이 나고 남녀노소 옷을 사기 위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때 마침 여왕은 활동하기 편한 기성복을 찾고 있었고 유리가 만든 실크 드레스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유리가 만든 옷이 아무리 편하고 예뻐도 콧대 높은 귀족이 입기는 힘들었겠죠? 신문부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왕이 입는다? 그러면 왕국 전체에 퍼지는 것도 시간 문제겠네요. 돈으로 코를 풀 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유리에겐 꼭 필요한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리는 돈방석에 앉게 되나요? 그건 직접 확인해보세요. 코미코에서 연재 중이랍니다. 웹소설은 시리즈에도 있어요. 줄거리만 봐도 얼마나 매력적인 작품인지 아시겠죠? 왜 평범한 환생물과 다르다는지 알 것 같아요. 환생을 하고 악녀랑 싸우거나 사교계 꽃이 되거나 하는 작품은 많았지만 이렇게 의상으로 풀어낸 이야기는 처음 보거든요. 맞아요. 주로 장사, 영업,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머리 쓸 일도 없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남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거나 불편한 코르셋을 벗거나 작품에서 그 시절 여성의 불편함을 보여주고 주인공을 이용해서 그런 편견을 하나씩 깨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남장 때문에 지는 이야기도 재밌어요. 왕국에서 일하게 됐는데 남자라고 말하고 들어간 터라 들키면 죽음이고 남주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재밌거든요. 남주 이야기는 하실 게 없나요? 리엔님이 평소에 잘생긴 남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외모가 또 완벽합니다. 그래요? 외모 인성이면 인성, 그리고 검을 다루는 남자답게 굉장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도 나와요? 몸도 나와요. 아름다운 미모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답니다. 자, 그래도 작품의 단점을 좀 꼽자면요. 로맨스가 너무 적어요. 주인공이 돈을 너무 밝혀서 거의 이일 중독자예요. 그리고 여왕 언니가 많이 안 나오는 것도 불만이에요. 은근히 여왕님 팬이 많다니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여왕 세시아의 반바지 코미코에서 읽으실 수 있답니다. 작화, 연출, 스토리 모두 꿀리지 않는 작품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나미님도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종 불러주세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